안녕하세요. 심리학원입니다. 12일에 실시된 청원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원고의 문제수는 36문항이 총 출제가 되었고요. 이 중에 선택형 33문항, 서논 수령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시험 범위를 좀 살펴보면 천재 2 교과서 7과 8과 21년도, 22년도 11월 모의고사에서 30번대 지문 8문항씩 총 1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수능복합 1800, 대의 45에서 60까지 총 450개 단어가 출제가 되었고요. 네, 리스닝 교재, 리스닝 파워 실력 16강에서 20강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청원고는 문제 유형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하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항상 듣기 5문항, 이제 어휘 5문항, 청원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어휘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제 어법 3문항, 이제 독해는 수능 형태의 독해 문항을 20문제 정도 출제를 하시고, 이제 선언 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3문항 중에 1번과 2번은 좀 무난하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너무나 많이 어렵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선언 수령이 약한 친구들은 3번은 그냥 포기를 하는 그러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시는 편이고,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이제 문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이 어휘 5문제 중에서 제가 3문제를 뽑아온 건데, 단순하게 어휘와 뜻 이렇게 두 가지를 묻지 않고,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그 복화책에 있는 예문을 이용을 하셔서 8번처럼 적절하지 않은 단어, 10번처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거나, 이제 아니면 빈칸에 들어간 단어가 뭐 적절하지 않은 거, 8번 같은 이러한 문제로 출제를 하시고, 뜻을 알고 6번처럼 영영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복화책에 있는 예문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냥 단어를 보고 단어 뜻만 알 경우에는 이제 5개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보통 배점도 좀 높은 편이라서 5문항에 15점에서 20점 정도의 배점이 할애되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청원고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연습을 해주고 공부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드마크격 그러한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는데, 예문을 이용한 방식은 작년부터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한동안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벼락치기로 전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외워놓고 그냥 기억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승리 친구들은 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범위를 정해서 단어와 뜻,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서 익힐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5단원씩 묶어서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는 전 범위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단어와 뜻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매번 시험 기간 동안 올 때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하라는 걸 잘한 친구들은 아마도 시험 볼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이런 연습을 계속 해줘야지만 이제 청원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 5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원고 문제의 유형 변화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크게 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내용도 그렇고 이제 단어도 그렇고 많이 변형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문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요. 이렇게 지문에 대한 내용 변형은 없는데,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 이 표현들을 조금 다른 비슷한 뜻의 어휘로 바꿔서 출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었을 때 옆에서 보시면 12번에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Mutual Interdependence 였어요. 이제 상호간의 서로간의 상호의존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표현이 원문의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뀐 답은 Reciprocal 이라는 서로간의 상호간의
내 의존성.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셔서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디펜던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건 답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그리고 이 보기에 보면 3번에 너무 매력적인 오답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를 전부 다 읽어야지만 되는 그런 당연한 거를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친구들은 이렇게 3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단어 뜻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4번을 선택했어야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14번 같은 경우에도 원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이 표현이었어요. Makes us who we are라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identity라는 단어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게끔 변형으로 출제를 하셨고,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unchanged라는 이 단어를 unimpaired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바꾸지 않지만, 이제 유사한 표현으로 답에 들어가야 되는 그 표현들을 바꿔서 출제하시는 그런 경향들을 다수 문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것 같아서 단어만큼이나 독해에서도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청원고의 어법 문제입니다. 이 21번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지문이에요. 그 교과서에 보면 이제 문법을 모아놓은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 지문과 문제들을 조금 합치셔서 새로운 유형의 지문을 만드시고, 이제 거기에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새로운 지문을 만드시는 그러한 이제 출제 유형을 이제 간혹 좀 보여주세요. 중간고사 때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문제, 보통 다양한 지문을 통한 어떤 문제의 연습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문제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문제가 청원고 문제의 킬러 문항, 서술형 3번입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 출제 방식을 조금씩 바꾸시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았던 거는 단어를 제시를 해주셨었어요.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조건에 맞게끔 문장을 완성하라라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단어는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뜻과 이렇게 단어의 첫 철자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영작을 할수 있게끔. 보시게 되면 답에 해당하는 표현들 중에서 리스크라는 단어하고 uncertainty라는 요 단어, 그다음 그 주장하다라는 뜻의 advocate라는 요 단어들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어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다수인, 하지만 상위권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킬러 문항이었고요.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청원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휘력과 해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본인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긴 문장까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독해를 할수 있는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에서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좀 해이지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을 좀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게, 기본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고 1학년 기말고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